자기야,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나 자기 위해 준비한 거 있다. 짜잔! 제주 무! 다들 너무 바빠 보이세요. 예, 예. 바쁘셨죠? 예, 예. 요즘 계속 무하느라고 바빴어요. 아... 예, 지금이 무할 때라 가지고. 아, 예. 무에 딱 그 시즌이구나. 예, 예, 지금 할 시기. 또 제주하면 또 무가 또 예, 그렇게 예.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오늘 이거 일손 도우러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저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자, 이렇게 뽑아서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이렇게. 응. 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요거 뿌리는 거 잡으시는데 뿌리 잘랐고 어. 요거 자르면 되죠? 여기 자르고 여기 아이고 안 돼 크라 어, 아, 여기 자르고 어. 살짝 여기만 어. 이거 다 없이 다 계속... 해야 돼 오늘 다 해인가 다 해인가 아 삼촌들 호금 시계 다 해인가이 제가 다 하라고요? 어 또 해봐 보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계속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는 일이어서 힘들지 않아. 아, 힘들어 못하지. 응. 비만 안 오면 나오니까. 비만 안 오면 나온다고요? 어, 비만 안 오면 이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제가 이거 끝까지 다 했는데. 빨리 안내 이거 언제만 할 거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거니. 근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가 좀 실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잘 된 건가요?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제주도 무가 안 돼가지고 비가 여러 번 와보니까 몬딱 쓸어버려. 3, 4월로 미루어져 버려. 작아가지고 재파하고 하다 보니까 작아가지고 무가 지금 없어. 전반적으로 다 이 정도. 이 정도 무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만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만한 게 진짜 최상급인데. 어, 최상급. 어머니, 근데 저도 이거 무를 좀 제 자리에서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응, 먹어. 자, 먹어봐. 자, 먹어봐. 대보단 돌아. 자. 야, 대박. 이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걸 먹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먹어봐. 맛 좋아. 어, 맛 좋아. 어. 대보단 맛. 아삭아삭 소리 나고 맛 좋추. 돈가스 나와. 맛있죠? 맛있죠? 야, 물이 상큼인데? 어. 물 바로 싹 들어가는데? 이거 먹으면 건강 좋아. 건강이 좋고, 시원해요. 그러네요. 시원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거 먹으니까 다시 힘내서 일 바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오늘 이 물을 먹고 힘이 나가지고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주 무가 왜 유명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좀 겨울에는 얼었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무도 얼렸다가 풀렸다가 하다 보면은 차가웠다가 막 뜨거웠다 다시 차가웠다 뜨거웠다 아침에 얼었다가 이렇게 해가 나면은 다시 녹았다. 풀렸다가 밤에 얼었다가 하다 보니까 육도 단단해지고 매운맛이 단맛으로 이렇게 변한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많은 무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나와 있는데 예, 예.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별해가지고 포장, 포장 작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장 작업이구나. 예, 예. 크기대로, 상, 크기대로, 중, 하, 예, 세 가지 선별을 해요. 크기대로 상중화를 예, 해서 예, 이제 넣는구나. 예. 아, 그러면 한번 저도 넣어보고 싶은데 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금방 넣어보세요. 요런. 야, 흰 부분이 밑에. 아,
그러니까 흰 부분을 밑으로. 흰 부분을 밑으로 해서. 알겠어. 아 근데 어머니, 네. 저 때문에 이 작업이 많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밀렸네요, 무가. 여기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빨리 해볼게요. 올라가 보시오. 올라가 보시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거 제가 물을 뽑는 거는 재밌었는데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아이고야. 아버, 말이 잘하네. 야. 아. 어머니,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국으로 부산을 가고 다 가요. 전국으로 전국으로도 가요. 가고, 와, 전국으로 가요. 진짜 우리가 이제 물을 우리가 상품화 시장에 보내고, 네. 밑에 나오는 하품을 가지고 말랭이를 만드는데, 와. 제주 월동무는 네. 무 자체가 달기 때문에 말랭이가 엄청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말랭이가 그냥 드시면 돼요.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맛이 아니에요. 네. 너무 달아요. 이 수분을 쫙 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분은 빠지고 그 단맛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구마 말랭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고구마 말랭이 맛나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그 이것도 우리가 일하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간식 삼아도 먹어. 선생님, 제가 제주의 밭에서 이 귀한 물을 제가 뽑아가지고 씻어서 왔어요. 아, 이렇게 너무 깨끗이 세척을 해오셨네요. 뭐 해서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무로 할 수 있는 좀 최고의 요리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겨울철 무로 할 수 있는 요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네. 무하고 옥돔하고 같이 한 옥돔 묵국하고요. 옥돔 묵국이요? 네, 와. 그다음에 무생채. 네, 무나물도 있고 무생채도 있는데 오늘은 무생채 하고요. 근데 옥돔 묵국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예 먹기도 뭐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사실 옥돔은 제주에서 많이 나는 생선이기도 하고요. 귀한 생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주의 무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요 무하고 옥돔하고 같이 해서 시원한 옥돔 묵국을 끓여볼 거예요. 와,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무생채는 정말 많이 먹기도 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아, 좀, 이렇게 좀 상큼하면서, 좀 시큼하면서, 새콤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무생채를 먹고 싶은데, 네.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소금하고 식초하고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절여 놓으신 다음에 무치시면 훨씬 더 새콤달콤하게, 아삭아삭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와, 지금 옥돔살도 정말 연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배지근한 이 육수를 해가지고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쌀뜨물과 그 옥돔을 넣어서 그리고 이 물의 달큰함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든든한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와. 새콤달콤한 게 그리고 저희가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무 자체로 오는 그 단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옥돔 한 그릇 먹고 또 이렇게 딱 무생채 한 입 먹고 아, 너무 별빈 것 같아요. 진짜 최고. 제주 무로 건강하고 맛있는 겨울 보내세요.